2016년에 개봉한 부산행에서 공유가 연기한 서서구엽은 처음엔 공유가 아니라 다른 배우들에게 출연 제의가 갔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엔 좀비 장르가 비주류를 넘어 비호감에 가까웠고 한국 좀비 영화는 잘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많았으니 말이죠. 부산행의 프로듀서가 2015년 개봉한 영화 남가여에서 공유와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요. 프로듀서가 부산행의 감독인 연상호 감독에게 공유의 캐스팅을 제안했고 결국 주인공 서서구엽은 공유에게 돌아갔죠. 야, 민영광 너 어디야? 민영광 너 어디야? 민영광 안소희가 연기했던 진희 역도 다른 최정상급 여자 아이돌에게 먼저 제의를 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결국엔 안소희가 출연하게 되었죠. 제작 초반에 연상호 감독은 주인공 서구에게 딸이 아닌 아들이 있는 설정으로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구의 딸인 수환 역을 연기한 배우 김수환의 연기를 보고 감명을 받아 바로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들이었던 서구의 자식을 딸로 바꾸고 이름마저 김수환의 본명을 따 수환으로 수정했죠. 연상호 감독은 김수환의 연기를 보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명탐정 코난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작은 아이의 몸 안에 30대의 연기 경험이 많은 여배우가 숨어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부산행을 촬영할 때 수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1초 만에 눈물을 흘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배우 김수환은 2006년생으로 부산행을 촬영했던 2015년 당시에는 9살의 나이였는데요. 영화 미안해 고마워에서 5살의 나이로 데뷔한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군함도에 출연하며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같은 해인 2017년에 신과 함께 죄와벌에서 태산대왕 역으로 나오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그녀는 국내 천만 관객 돌파 영화에 두 편이나 출연한 배우가 됐죠. 그런 그녀가 벌써 16살의 나이가 됐고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며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악역인 용성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희성은 이전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했던 연상호 감독이 실사 영화를 찍는다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하겠다고 출연시켜달라며 주변 인맥들을 동원하면서까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용성 역으로 출연이 확정되고 시나리오를 받은 뒤 출연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너무 강한 악역이었기 때문이죠. 내 친구 나한테 안 왔어.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도 구해가지고 일로 넘어온대요. 감염 안 된 거 확실해. 저 괴물들을 뚫고 감염 안 된 거 확실하냐고. 먼저 나가. 그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인 용석에게 몰입하며 연기했지만 모니터할 때는 스스로도 자신의 캐릭터가 미웠다고 합니다. 연상호 감독이 마동석과 정유미를 캐스팅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연상호 감독이 다니던 이발소에 마동석과 비슷하게 생긴 이발사가 있었는데 두 분의 아내가 매우 이뻤던 기억이 있어 마동석과 정유미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마동석은 부산행 이외에도 강력한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부산행을 통해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마동석의 좀비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모습에 감명을 깊이 받았겠죠. 그로 인해 할리우드 액션 영화나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인 이터널스에 출연했습니다. 천만 관객 영화 부산행의 숨은 공신들 좀비군단은 실제로는 100여 명의 출연자들이 돌아가며 연기한 것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극단 출신의 연기자로 구성되었죠. 비보이와 댄서 출신의 배우들이 좀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중 있는 좀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좀비들의 실감나는 움직임을 위해 안무가를 써서 움직임을 표현했고 모든 좀비 역할을 한 출연자들이 두 달 동안 훈련했죠. 위험한 장면에서는 무술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매 촬영마다 깨지고 떨어지는 장면이 많아 촬영 때마다 촬영장에 구급 차를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부산행은 영화 초반인 새벽 장면 이후에는 사건이 쭉 낮 시간에 일어나는데요. 영화 촬영은 거의 대부분이 아침이나 낮 시간에 이루어졌죠. 정유미는 낮 동안 촬영하고 어두워지면 칼퇴하는 영화 촬영은 처음이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좀비 분장을 해야 하는 출연자들은 이른 새벽에 나와서 분장을 해야 했죠. 영화 부산행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인 서울역의 하루 후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부산행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좀비를 연기했던 배우 심은경은 애니메이션에서 거리를 헤매는 소녀인 혜선의 목소리를 맡았었고 야, 나 안 한다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부산행의 까메오로 출연했죠. 서울역은 부산행보다 한 달 늦게 개봉했는데요. 개봉과는 다르게 부산행보다 서울역이 먼저 제작됐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서울역을 제작하던 도중에 애니메이션인 서울역을 실사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역은 이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대신 부산행을 기획해 실사영화 제작에 들어갔죠. 연상호 감독은 좀비 목소리 녹음에도 참여했는데요. 영화 곳곳에 연상호 감독의 좀비 목소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공유와 마동석의 대화 장면 중에 아빠들은 원래 맨날 욕먹고 인정 못 받고 그래도 뭐 희생하고 사는 거지 뭐. 그래? 뭐야 그 눈빛은? 말이 좀 멋있냐? 이 대사는 마동석의 애드립입니다. 아빠로서의 뭐 그런 책임감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사를 치는 제가 약간 오그라들어가지고 그 눈빛은 뭐냐 멋있냐? 뭐 그 대사는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놓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멋있냐? 이 장면 말고도 애드립 장면이 더 있는데 웃어? 좋구먼. 아아 키메자 181이요 거리가 10km 그거 가려면 빨리 가든지 가방 진짜 부산행 촬영 당시 메르스가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촬영 내내 제작진들은 마스크를 쓰고 매일 체온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어째 지금이랑 비슷하죠? 어찌됐던 영화처럼 좀비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실제로도 감염 위험이 있었네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서구와 수환의 대화가 많았지만 연상호 감독이 전부 삭제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랬답니다. 영화에서 KTX 기장으로 나오는 배우 정석용은 역할을 위해 기관사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한국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실제 운행하는 KTX에 탑승해 기관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뛰어난 책임감을 가진 기장 역으로 나왔고 부디 생존자분들은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 최초의 KTX 명예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술감독과 제작진들은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 KTX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수십 번씩이나 왕복했습니다. 직접 치수를 재고 디자인을 하며 모형 열차 세트를 완성했는데요. 기차 밖의 풍경은 CG 처리를 한 것이 아닌 KTX 세트 제작을 위한 이동 중에 실제 풍경을 녹화한 영상을 LED 판넬에 틀어놓고 촬영했습니다. 열차를 갈아타는 씬에서 좀비들이 기차에 매달리는 씬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장면인데요. 연상호 감독이 촬영 중에 문득 좀비 무리들이 열차에 매달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로 인해 추가된 장면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의 좀비 바이러스를 급성 치매와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악역 용석이 최후를 맞이할 때 치매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집에 좀 데려다주세요. 엄마가 집에서 기다려요.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시리즈인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부산행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부산행은 헐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됩니다. 컨저링 시리즈와 아쿠아맨 1,2의 감독인 제임스 완이 부산행 리메이크작의 감독을 맡았고 제목은 라스트 트레인 투 뉴욕, 뉴욕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입니다. 개봉은 2023년 4월 예정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 Go.